안녕하세요. 장사건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원팩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술집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팩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술집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원팩 시스템이라는 거를 굉장한 강점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. 이 원팩 시스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원팩으로 가맹점주에게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안주를 납품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점주는 이 원팩 시스템으로 받은 제품을 뜯어서 볶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뭐 데우기만 하면 안주가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. 이 원팩 시스템에는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장점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. 단점만 얘기하기도 사실 애매한 게 이 원팩 시스템이에요.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 원팩 시스템에 매료돼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 또한 그랬습니다. 저는 요리를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. 집에서는 거의 라면만 끓일 줄 아는 그런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었죠. 솜씨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하죠. 라면만 끓일 줄 아는 그냥 보통의 남자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죠.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요식업에 발을 들인 이유가 바로 원팩 시스템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달콤한 유혹, 이 원팩 시스템을 제가 순진하게 믿었던 거죠. 당연한 결과예요.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이 원팩 시스템만 있으면 점주님도 쉽게 조리를 할 수가 있다, 큰 문제가 없다,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저 또한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었고요.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원팩 시스템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이 됐었어요. 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말이죠. 제가 이 원팩 시스템을 통해서 조리를 했을 때 이 손님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본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팩 시스템만으로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. 일반적인 원팩 시스템은 이 맛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천편일률적입니다. 흔한 맛이고 양도 생각보다 많이 적고요. 그리고 간도 조금 세기 마련이에요. 그러니까 대중적인 입맛을 본사에서는 만들어서 납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지역마다 그리고 연령대마다 그리고 사는 곳마다 입맛은 다 다르기 마련이에요.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건 점주님들의 몫입니다. 예를 들면 부족한 양념이 있다고 생각되면 양념을 조금 추가하든지 아니면 데코레이션이 너무 빈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데코를 보완해서 나간다든지 그리고 뭐 볶음 메뉴 같은 경우에는 불맛을 좀 입힌다거나 아니면 색다른 야채를 추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보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사실 이런 소소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집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원팩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아무리 본사에서 만든 이 원팩 시스템 안주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되는 원팩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맛을 봤는데 내 입에는 정말 별로인 안주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일단 만들 때부터 자신이 없어지게 돼요. 그리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손님들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되면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. 그럴 때는 그 안주를 사용하지 마시고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청하셔서 새롭게 안주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. 다른 회사의 원팩 제품을 받아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고 뭐 그 제품을 사용하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. 사실 저도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손수 준비할 수 없는 1인 사장 입장이다 보니까 늘 새로운 식재료를 항상 테스팅을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흔히들 많이 드시는 떡볶이, 닭발 이런 것들은 이 소스 때문에 맛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식재료 업체들을 통해서 샘플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뭐 떡볶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가지 정도의 소스를 받아서 테스팅을 하고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소스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뭐 추가로 양념을 좀 더 넣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떡볶이 가격 자체도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17,000원, 18,000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. 뭐 조금 더 추가하자면 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로 떡볶이가 나가는데 떡볶이 한 접시를 2만원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. 특히나 이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요. 그런데 이 떡볶이 같은 경우가 안주로서 지금 거의 탑5 안에 드는 판매량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. 그만큼 소주나 맥주에도 괜찮은 안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모든 걸 직접 다 손수 만든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하지만
저는 혼자 운영을 하는 가게이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하루에 뭐 3, 4시간만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직접 준비하는 안주들도 있지만 수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가장 적당한 그리고 가격대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별하는 것도 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할 때 가맹을 위해서 상담을 할 때 이 프랜차이즈에서 말하는 이 원팩 시스템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맹신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. 이 원팩 시스템을 잘만 이용하면 가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게 운영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원팩 시스템만으로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굉장한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지만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는 흔치 않습니다. 내가 추가적으로 조금씩 변형을 줘야 되고 추가를 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새로운 걸 접목을 시킬 줄 아는 게 사장님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지만 모든 매장들이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손님 연령층도 다르고 입맛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가 제시하는 맛은 대중화된 맛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간파하셔서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어떤 특성, 이 주변 상권의 특성, 손님들의 취향을 잘 파악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다 보면 이 프랜차이즈의 원팩 시스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. 자, 오늘은 프랜차이즈의 원팩 시스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장사공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